If you look at Kazuya, he's been showing the trailer. 카즈야다. One of the things to the machine was it's so satisfying is when you're able to hit the electric, right? The electric. 어, 데빌 피스트 다음에 저게 되네. 뭐가? One of the things to the machine was it's so satisfying when you're able to hit the. 데빌 피스트 쓰고 히트 시스템을 뛰어가고 여기서 이제 더블 오퍼레이션 것 같았거든요. 짠손은 초풍 넣으려고 했다가 한 거잖아. 아, 짠손 다음에 기상 떠보구나 이게. 아 미친. 아 이게 기상 떠퍼로 위로 살리는구나. 아 어, 신기하네. 아 이게 조금 안정성이 붙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카즈야는 원래 짠손 쓰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신스쿠류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떠퍼로 띄우고 콤보를 넣으니까 병머리도 조금 더 살고 미세한 버프라고 볼 수도 있겠다. 뭐 이거? 이 기술은 봐도 모르겠나 계속. 그 라스 더블 펄스 같은 발로 끌고 오른손 다음에 왼 아 마지막 모션은 거기 그 섬광 막타 모션이네요. 살짝 하단 흉첨 쌍돌 같은 느낌이네. 아 신기하다. 이런 하단이 생겼네. 하중중 하중중중이네. 4타였어. 하중중중 아 마신거 진짜 멋있다. 전기 소리가 지지직 할 때가 개간지거든요. 와 마신건 이펙트 진짜 멋있다. 와 파워 크래쉬. So, 이거는 이제 여기 제작진들이 기술을 입력한 걸 보고 우리가 유추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 좀 전문적인 만약에 일본 프로들이 해서 만졌으면은 막 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보였을 텐데 이건 기본기만 쓰니까 아 어차피 트위치에서 720이 되는구나. 어, 뭐야 이거? 아 둘이 친구라서 오 전기 친구 이야 멋있다. 이런 거 좀 멋있다. 스파에 보면은 이제 스파 새로운 시스템에 나올 때 모션 막 이렇게 뭐 찡그리거나 막 이렇게 바꾸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야 멋있다 이거. 오 그리고 진 옷이 지금까지 거 중에 제일 좀 뭐랄까 있어 보여. 지금까지 진 옷들은 다 그 좀 허접해 보였거든요. 이건 뭔가 좀 좀 딱 멋이 좀 배어 있다 이거. Also other games have something similar, but usually it's geared just. 와 뭐 아니 뭐 얼마 안 때렸는데 왜 이렇게 세나? Something similar, but usually it's geared just towards beginners and newcomers, and it's also something you have to set up the menu and then you're allowed to do the whole match. 터서 나갔는데? 터서 나갔는데? Just towards beginners and newcomers, and it's also something you have to set up in the menu and then. 아니 이게 서서 나가네요. 육부 찍기도 있는 걸로 봤거든요. 서서 쓸 수가 있네. 어. You're locked in through the whole match, right? 아 이거 사다 찍고. So when we were thinking 어, about this, 저 나락 신달킥은 저기 데빌에서 만드나 보다. 아, 그렇구나. Through the whole match, right? So when we were thinking about this and how we wanted to change it, it was 뭐야, 뭐 한 거야? So when we were thinking about this and how we wanted to change 이게 뭐? 헤아치 기술을 얘가 흡수했네요. 헤아치 지뢰진을 카즈야가 발로 쓰네. 아, 호호호. 굿바이 헤이아치. 어 기술 하나 좋네요. 이야. Right. So when we were thinking about 가드를 깨는 건가 보자. 어 맞네요. 이게 이렇게 넘어뜨리는 모션에서 뭐가 확장으로 들어가나 본데. 어? 설마 이게 누운 자세라고 이게 중단 초풍이라 이게 뜨는 거면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이거? 이게 확정이면 너무 사기일 것 같은데. 밟고 자세에 넣어도 아 그거겠다. 이제 그 하단 중단 이지를 걸 수 있게끔 그냥 플러스 프레임을 가져가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 한번 다시 볼까요?
이야 멋있네. You have to set up in the menu. 더블 오프 서서 인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고 하자 찍고 콤보가 되게 바�고 데빌 자세에서 딜해진 발로 쓰고 어? 아 이거 그건가 보다. 방금 보니까 끌풍으로 나갔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파치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풍신 쓰는 모션 스텝이 있거든요. 그 지 할아버지 기술을 얘가 가져온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예. 이거 확정이 아니고 이거랑 그러니까 진파치 기술 이렇게 있다가 이거 초풍이랑 이렇게 있다가 뭐 다른 기술이랑 이렇게 연계기가 있었는데 얘도 자세 기술 하나 생긴 것 같아요. So when we were thinking about this and how we wanted to change it, it was more. 아, 완전 끌풍으로 나갔잖아 지금. It's kind of like a missed opportunity if it's just. 아, 이 신기술 신기하다. 후디는 분명히 뜰 것 같아. And rather than watching YouTube videos. 어, 아 이게 아까 말한 그거네요. 이게 그 보면은 여기가 좀 살짝 물인데 진흙탕이라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얼굴에 이렇게 듬성듬성 그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 데빌피스트에서 아 맞네 맞네. 제가 아까 말한 게 맞네요. 그거 다리로 다리 지뢰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끌풍이 나가는 거 보니까 저기 하단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근데 끌풍이면 앉으면 되는 거. 아 데빌이니까 중단이구나. 아 맞네. 아. 타양 얼추 그때 보니까 2070 이상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는. 얘도 다른 데빌 피스터가 생겼네. 오호. 지금 넘지는 볼 필요 없고요. 예. 보고 싶지 않고요. 카자만 보고 싶고요. Low 근데 되게 박력 있다. 이 표정 보세요. 이게 이거 하고 방금 이렇게 중단선을 이렇게 날릴 때 이 표정에 살 떨림이라 해야 되나? 그 모션이 되게 잘 표현돼 있다. 이럴 때 막 딱 이런 거. 잘 만들었다. 이야. Since that's the case for him, he's quite most of the players won't. 시원시원하다. Foresee what's going to happen, right? So yeah, and then even for me personally, I'm with the development. 이 총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눈 아프다 이거. Because everyone's worked on the game. 이거 레이아치 맞을 때 살짝 이렇게 피해야겠는데요? 또 섬광 막 눈에 섬광 맞는 느낌이겠다. 저거 분명히 말 나온다 저거. 너무 눈 부셔가지고 채도 좀 낮춰주세요 이러면서 저 분명히 패치된다. And so it is one of the more fun-based games because of V5 because it's not.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빨리 해보고 싶다. 일단 그래픽이 좋으니까 콤보 넣을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콤보 루트 다 알잖아요. 막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근데 이거는 그래픽도 좋고 조금 루트도 바뀌었고. 야. Well, that is unfortunately all the time we have. Thank you guys both so much for your time. Thank you guys.